보통 이제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불륜, 뭐 가정폭력 등등 되게 거창한 사건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안녕하세요. 우명상 도랑경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쓴책 그리고 도서출판 수의당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출간한 책인 나를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밝은 보라색 바탕에 나를 위한 변명이라고 쓰여 있고, 밑에 있는 우주복을 입은 사람은 저고요. 위에 있는 노란색 행성은 제가 찾아가고자 하는 이상향,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디자인입니다만, 뭐 썩잘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제는 딸과 사는 아빠, 이혼한 남자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앞서 소개한 무명강사 시리즈, 무명강사 3종 세트 까지는 이제 뉴페이퍼 이름으로 출간을 했고요. 도서출판 수의당을 설립을 하고, 어떤 책을 출간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쓴이 글이 생각이 나서 이걸 다시 쭉 정리를 해서 지난 1월 20일경에 출간을 했습니다. 빠르면 아마 3월쯤에는 도서출판 수의당의 이름으로 번역도서 시리즈가 아마 일단 스타트를 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거는 뭐 앞으로 계획이니까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나를 위한 변명은 제목 그대로 딱 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책 본문에서 제 딸아이의 이름은 그냥 S로 이니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몇몇 군데에서는 모두 가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 딸아이의 이름은 이제 S로 표현을 한게 가명으로 쓰려니까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아 이거는 그냥 이름을 감췄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냥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쓴 글입니다. 처음부터 책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썼고, 그걸 이제 모으다 보니 두툼하진 않지만 어쨌든 책한권 분량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책을 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좀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원고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머리에 유치원생이었던 딸아이가 끝날 때쯤에는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딸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이걸 책으로 내고 든 생각은, 야, 시간은 참 빠르게 소리 없이 묵묵하게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불륜, 뭐 가정폭력 등등 되게 좀 거창한 사건들을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혼한 가정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뭐 그랬고요. 어떤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커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많은 이혼 사유들 중에 대부분 그걸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아마 성격 차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느꼈던 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혼한 뒤에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어쩌면 나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설령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이혼 이후를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혹시라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혼한 뒤의 삶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게 슬프거나 와우 나는 이제 자유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혼을 겪고 난 뒤에
지금 대략 한 15년, 1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제는 아이 엄마가 만나서 연애한 기간, 결혼 생활한 기간 다 합쳐도 이혼한 이후의 시간이 더길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 아이 엄마는, 딸아이 엄마는 어느 정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이제는 뭐, 아이가 컸으니,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도 제가 데려다 줘야 될 일도 없으니, 저와 연결고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딸아이를 통해서라도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했다고 그냥 백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책에서는 제가 이혼을 한 이후에 겪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저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 스스로는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삶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이혼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게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앞으로 수의랑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앞서 제가 그 수의랑 출판사의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꾸준히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계획일 뿐이고,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만,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겸섭이었습니다.